안녕하세요. 저희는 룩, 앱, 미, 플렉스, 램프, 댄서 헤븐니, 댄서 주니크입니다. 예. 자, 저희가 오늘 리액션 할 것은 무엇이죠? 네, 저희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이제 태민님의 마마 무대 리액션을 저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럼 바로 보시죠. 네, 바로 보시죠. 오, 헤븐니님도 마마 무대 서셨지 않나요? 네, 참여했죠. 와, 오, 뭐요? 그래픽이야? 홀로그램 뭔가 되게 웅장. 무대가 우와. 실제로도 엄청 컸어요. 아 진짜? 아. 근데 저 방금 그거는 아마 컴퓨터 그래픽인 것 같아요. 오, 약간 조선시대 그런. 네, 약간 용포? 라고 하네요. 옛날 배경인 것 같아. 와, 가요계 왕이 되시려는 태민님. 아우, 아니. 어깨가. 와. 아이. 우와, 와, 뭐예요? 우와, 뭐야, 와. 아니. 우와. 이 스케일이 진짜 장난 아닌데요? 와. 역시 SM이다. 와,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아우, 예! 오, 크리미널! 에이! 아, 아이, 크리미널! 오, 와, 어떻게 저렇게 턴이 잘 맞지, 모두가? 와, 진짜 저 시간을 얼마나, 와! 시그니처 턴 아니에요, 선생님? 와, 무대가 저렇게 큰데 비어 보이지. 와. 아이. 아니 저거 우와, 위에 아니. 떨어지는 거 뭐냐고. 와, 저거 어떻게 한 거야, 진짜? 이거 헤븐이잖아요. 아, 맞아요. 헤븐이. 아이. 아이 이대야. 와, 의상도 너무 예뻐요. 오, 와, 근데 뭐야? 스케일이. 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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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게 가상 공간에 있는 듯한 네. 그런 무대 세팅이다. 뭔가 VR을 끼고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관객 없이 사전 녹화로 진행한 거라서 이런 무대 장치에 좀 더 한 팀 한 팀 신경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건 몰랐네요. 와. 아, 저 그 뭔가 한복 같은데 수트 같은 저런 느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니까. 되게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스킬. 아이. 진짜 말이 안 나오는 무대. 와. 아이. 이 안무 너무 특이한데 너무 멋있어. 제가 하면 좀 이상한던데. 태민님이 됐다. 태민님은 살려주면 와. 아. 와, 그냥 1부터 그냥 100까지 다 완벽하게 계산이 되어 있어요. 모든 앵글이. 아이. 앞에 곡들을 다 짧게 하고 맨 뒤에 곡을 길게 하는구나. 이데아를 좀 제일 최근에 발매된 거구나. 이데아가 액트 2. 와. 댄스 브레이크. 와. 진짜 TV 언더. 와. 아이.
급반전. 와. 와, 이대한은 컷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지금도 이대한이야. 아, 이거 아마 다 이어서 가신 것 같아요. 엄청 힘들겠다. 와. 아니, 저런 춤을 추면서 체력을 와 저렇게 가져가시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너무 멋있다. 뒤에 댄서분들 너무 멋있어요. 댄서로 참여하셔서 더 그게 보이는 거 아닐까요? 아. 무슨 아티스트가 빛을 바라는 무대인 것 같아요. 아이, 와, 카메라 구도 방금. 와, 진짜 저, 와. 스킬, 우와. 우와, 너무 신기해. 와, 방금 카메라 탁 잡히는 거. 와, 전환이 대박이었어요. 와. 무대 엄청 크다니까요. 와, 진짜 가늠이 안 되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크기일지가. 제가 가본 무대 중에 진짜 제일 컸어요. 확실히 이번에 관객이 없으니까 좀 무대나. 우와, 뭐예요?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와이어 달고 지금 이렇게. 아이언맨. 와. 와, 진짜, 와, 너무 대박인 것 같아요. 와. 끝까지 너무 멋있었다. 이게 진짜 찐 리액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서. 저도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마마는 뭐 외국에서 한다고 해요. 무대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뭐 홍콩이나 이런 데서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나갈 수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한국에서 열렸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녹화 시간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볼 수가 없었어요. 저도 마마 무대를 참여를 했지만 이렇게 그 타임마다 그 정해진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봤는데 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멋있네요. 이게 무대가 6분 30초인가? 6분 네, 6분 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6분이 넘는데 지금 너무 순식간에 흘러갔네요. 네, 6분, 아, 그냥 뭔가 길이로만 딱 들었을 때는 되게 길 거라 생각했는데, 빠져들어서 보다 보니까 진짜 VR 체험을 하다 온 느낌? 되게 짧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도 좋았고, 그 다음에 태미님의 춤이나 이런 무대 퍼포먼스, 진짜 퍼포먼스죠. 이게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와, 너무 좋아요. 이 위에 영상으로 띄어, 홀로그램 그 자체가 계속 이제 눈에 들어오고, 근데 같이 또 어우러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노래, 춤, 무대 세팅, 카메라 앵글 모든 것이 완벽했던 무대인 것 같습니다. 퍼펙트 했던 네.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리액션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좋았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만나도록 하고 지금까지 저희는 룩, 앳, 미, 플렉스, 램프였습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 안녕.